더 좋아집니다. 이제 두 줄 다 따갑니다. 오늘 장인어른 도와주시고 계십니다. 돼지가 내려서 고구마 밭을 또 뭉쳐놨습니다. 뭉쳤나? 가지입니다. 가지 꽃이 이렇게 피었네요. 있습니다. 고추 따러 왔습니다. 요것은 청양고추입니다. 청양고추는 일단 좀 작고요. 자, 뒤쪽은 홍고추입니다. 고추 따러 왔습니다. 올해는 수위가 없이 고추가 예쁘게 잘 익었습니다. 고추 따는 거는 진짜 극한 노동입니다. 왜냐면 한참 더울 때, 오늘이 8월 1일 새벽같이 따고 낮에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. 엄청나게 잘 익었습니다. 올해 첫 첫물 고추입니다. 올해 1500포기나 심으셨는데 얼마나 따야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네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수확한 고추입니다. 이 고추를 보시면, 고추는 한 5번 정도 수확을 하는데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고추가 제일 좋습니다. 이 국산 고추하고 중국산 고추를 구별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 꼭지를 보시면 됩니다. 이 꼭지가 우리는 사람 손으로 따기 때문에 이게 절단면이 깨끗하지가 않고 이렇게 뭉텅뭉텅합니다. 그런데 중국은 보면 이게 가위로 끊기 때문에 끝이 절단면이 깨끗합니다. 근데 뭐 중국에서도 손으로 따면 뭐 가위를 안 끊으면 구분하기 어렵겠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이렇게 손으로 따기 때문에 절단면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. 고추 좋죠? 고추는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고추가 제일 좋고 나중에는 이걸 다 말렸다가 섞어서 이렇게 파시기도 합니다. 고추가 상태가 좋네요. 작년에 수위가 들었을 때는 고추를 한 번밖에 안 따서 좀 덜 힘들었는데 올해는 고생 좀 하겠습니다. 예, 고추를 따다 보면 잘못 따버렸습니다. 이렇게 꼭지가 따버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좋은 대우를 못 받습니다.
시중에 가시더라도 이렇게 이 꼭지가 떨어진 고추도 넓은 마음으로 힘들게 고추도 한 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 눈 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배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 밤에 여기다 따라 놓죠.